철아가 지금 얼굴이 펴지는 상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거 실루엣 철아라고 하더라고요. 요 안에 보니까 여기 아가들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얼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얼면은 저를 주시잖아요, 살리라고. 그래서 또 살려보려고 저희 집에 데려갔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얼었어요. 얘는 여기는 회복이 안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니까 여기도 완전히 얼어서 완전히 그죠? 얘는 못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놔뒀다가 상태를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루엣 철아 실루엣 뭐라고 부르죠? 여기도 지금 얼굴이 다시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예쁜데 예쁜 아이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진짜 토동 사장님한테 살 수가 없어요. 실내 쳐라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요거는 지금 실루엣 철화예요. 이게 토동이네 사장님이 이게 저번에 엄청 추울 때 요게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가지고 요 아이가 살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한쪽 면만 얼었지, 여기 한쪽이랑 요렇게 요 밑에만 이렇게 얼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요 부분만 얼어가지고 여기는 살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다맘은 어른 아이들 잘 살리니까 한번 살려보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근데 요게 바로 실루엣 굉장히 예쁘잖아요. 실루엣 철한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얼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이제 풀려진 원래 실루엣 얼굴이고 요게 지금 철아예요. 철아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씩 이렇게 풀려지는 아이들 보이시죠? 저는 요런 철아보다 이렇게 풀려진 얼굴이 더 예쁘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더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요 아이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색깔도 엄청 예쁜데 지금 우리 집에 데려다 놨더니 지금 색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놔뒀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요런 화엽을 다 정리해주고 한번 새로 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지금 이 아이 흙이 굉장히 좋아요. 흙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놔두고 싶은데 그래도 요런 거는 지저분한 거는 좀 떼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분을 요걸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도 한번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고, 흙이 진짜 이건 너무 좋은 흙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좀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돼서 제가 한번 뽑아봅니다. 뿌리도 굉장히 보세요, 예쁘. 완전히 이게 산마사인가 봐요. 흙이 진짜 좋네요, 이거. 흙이 너무 아깝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한번 흙도 다 털어주고, 흙이 어쩜 이렇게 좋죠? 이런 데를 다 한번 이제 이발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속에 숨은 얼굴도 있고, 이런 이제 잎이 어른 거는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한쪽만 이렇게 얼어가지고 아유 세상에 또이 아이가 이렇게 잘 깨어나져서 너무 좋네요 기분이. 예쁘게 해놔야 또 이거 토동 사장님도 요걸 보시고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쁘게 잘 손질을 해서 이제 또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한번 떼어내도 진짜 한결 요
실루엣이 깔끔하고 예쁘네요. 그게 아주 그냥 그 하엽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눈에 여한 거실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띄워주니까 깔끔하고 아이고 아직 여기 좀 덜 말라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데 요런 아이 깨끗하게 다 털어줘야 되겠어요. 이쁘다. 요렇게만 털어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여기도 지금 요 얼굴 중에서 지금 요렇게 세 얼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얼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요 속에까지 지금 그래서 요거를 떼어내고 여기에서 글쎄요 요 줄기는 어떤지 모르겠네. 줄기는 건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새에 자구가 또 생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 아이들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남네요. 여기서 그럼 잘하면 또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쁜 얼굴이 여기서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철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철화는 그냥 뚜렷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이렇게 막 잔잔하게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이 철화의 매력은 아직 느끼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말라있는 아이들 오! 완전히 빵꾸 났네. 철화 머리에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이 실루엣 철화가 되게 시원해할 것 같아요. 여기 아주 하엽이 여기 막 엄청 많았었잖아요. 지금 여태 안 보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뛰는 게? 이렇게 안 보였나 보다.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띄워주니까 제가 다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얘도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뒷면, 요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또 앞에 요 속에, 아유, 이 속에도 그냥, 아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얘 아무래도, 그거, 미르 몰약을 한번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뿌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실루엣처럼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철아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요거는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 빵꾸가 났네요. 요 빵꾸 여기 이렇게 화약된 애들 마른 애들 얼어서 말라가고 있는 애들은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떼어줘야지. 미련이 없습니다. 떼어줘야지. 또 예쁘게 얼굴이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이 속에도 얼굴이 있는데. 이런 애들. 이제 된 것 같아요. 얘를 진짜 심어주고 싶은 애가 있는데 얘 말고 얘한테다 말고 얘한테는 좀 크다. 그죠? 이렇게 심을까?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목이 좀 올라와서 얘는 목이 긴 애한테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이 기단 안에 예쁜 화분이 저기 있는데 쟤를 좀 옮겨주고 쟤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요 화분에다가 심어보려고 지금 여기 심겨있던 다른 아이 녹기란이 여기 심겨져 있었는데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여서 얘를 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요 화분에 요 아이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앉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가 또, 좀
이 롱 화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마사토, 중립 마사토. 이거를 좀 깔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토종이네 흙을, 흙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 살짝만 해주고, 얘가 뿌리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좀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괜찮아. 뿌리가 너무 좋아. 여기 뿌리를 조금, 잘라내고. 여기가 지금 앞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심어야지 이쁘겠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뒤에 대머리가 됐어요. 이렇게. 대머리, 머리가 없고, 앞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라오게 심어줄 거예요. 흙을 좀 더. 그래서 점점 흙을 넣으면서 살짝 해서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리면, 그러면 목이, 뿌리는 진짜로 내려가고, 머리는 좀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쩍쩍쩍쩍 하면 흙이 내려가고, 될 것 같아요.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년 정도 됐을까? 이거 좀 토동이네 가서 여기다가, 옛날에 그, 사라초로 여기다 아마 심어온 것 같아요. 그 무슨 사라초더라? 가무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감토로, 이렇게. 어때요? 어울려요? 어울리나요?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가. 이제 마사토를 이걸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좀 더 기지대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여기는 실루엣 철화를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진짜 지금 한밤중에 지금 보니까 1시네요. 1시 진짜 달밤에 저는 달이 떴을까요? 달이 없을 것도 같고 오늘이 27일인 거 음력으로 26일이라 했던가 달이 없겠네요. 한밤중에 소담함은 이렇게 다육이 흙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이 하나 다육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이쁘게 변해가는 모습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아직도 여기 덜 떨어진 애가 있는데 덜 말라서 안 되겠네요. 이 아이는 이제 또 베란다를 먼저 나갔다가 여기서 적응시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이제 밖에 거리대로 이제 나갔죠? 그러면 엄청 예뻐지게 또 달라질 거예요. 요거가 잎이 떨어졌네요.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또 되겠죠? 이렇게 해도 맨 마무리 요거 미름을 이렇게 샤워.
한번. 아이고, 자. 아이고, 누가 이상해. 뿌려졌습니다. 아까 얘 여기 뽑으면서 약간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름을 뿌려졌습니다. 이제 살균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 보충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실내 철화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